도심 속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한옥마을. 시간이 머물러 있는 듯한 이곳은 맛과 풍류의 도시 전주입니다. 물맑기로 소문난 전주에서 키운 콩나물로 끓여낸 얼큰한 콩나물 국밥, 기름진 호남평에서 자란 쌀로 지은 찰진 밥, 정성으로 담근 고추장과 오색의 고명을 올리면 이것이 바로 전주 비빔밥. 여기에 양반의 도시 전주에서 맛보는 산의 진미의 향연 한정식까지, 다채로운 음식의 고장 전주에는 길거리 곳곳에서도 개성 넘치는 먹거리들이 젊은이들의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한국의 맛을 느끼고 청춘으로 돌아가는 이식여행, 전주에서 함께 즐겨볼까요? 달걀이 밖에 있느냐, 그리고 또 토렴을 해갖고 깔끔한 국물이냐, 아니면 펄펄 끓여갖고 뜨거운데 달걀을 깨 있느냐에 따라서 네. 두 주류가 팍 나죠. 오래됐어요, 이 식당이? 그 삼땡집은요, 1947년에 처음 장사 시작을 했고요. 68년 동안 이제 장사를 하는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장사 잘 되는 집인데, 허영만 씨의 식객에 나오면서 이제 대한민국 대표 네, 콩나물 국밥집이 된 거죠. 네. 삼땡집을 저는 먼저 갔는데 그쪽은 굉장히 뜨겁게 나와요. 그래서 국물을 한 입 먹었을 때 그다지 뭐 그 대단한 맛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뭐 이름이 뭐 유명한 뿐이지 별거 없지 않나 싶었는데, 밥하고 콩나물을 같이 곁들여서 한 입 먹으니까 콩나물의 식감이 굉장히 야삭하고요. 네, 밥과 달걀이 어우러져 있는 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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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펄 끓는데 이렇게 딱 떠먹으면 그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그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게 왜 기분이 좋아? 그게 왜 기분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저 그쪽으로 연결시켜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삼땡집의 그 뜨거운 느낌이 좋다라는 거죠? 네,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다가 그게 차근차근 차근 맛이 나오는 게 저는 너무... 그럼 이제 식어서 당연히 그렇죠. 매운맛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얼큰한 걸 먹고 싶다 했었는데 이게 매워도 너무 매운 거예요. 에이, 그건 못 매워요. 거의 혀가 찢어지는 느낌이 나던데요. 그 고통이 그래서 아, 못 먹겠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씩 건져냈어, 그 고추들을. 근데 빼도 계속 나오는 거여서 아 이거 못 먹겠다. 새로 하나 그 보통을 시켜서 와. 먹었는데 그건 정말 맛있게 먹었어. 국물이 간이 딱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정말 맞아. 이렇게 막 너무 뜨겁지 않고 알맞은 온도로 싹 입안을 감으니까 정말 제가 먹었던 콩나물 국밥 중에 정말 베스트고 오늘 소개하는 집 중에 여기가 저는 제일 좋아. 오늘 모든 메뉴 중에 미투. 그죠? 최고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또 다른 게 필요 없어. 필요 그냥 없죠. 그것만 있으면 되고, 뭐 가끔씩 깍두기 먹으려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현땡옥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오징어 추가. 네. 그걸 잊어먹었네. 현땡옥에서 오징어를 추가를 할 때, 저만의 팁은 콩나물이 잘 밥이랑 이렇게 토렴돼갖고 딱 그릇에 이렇게 담아있잖아요. 그 뜨겁게 잘 토렴된 그 오징어가 위에 탁 덮어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네. 그럼 그 오징어에다가 다음은 최고야 보여. 아무것도 위에 넣지 말고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오징어하고 콩나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걸 아래로 딴 다음에 숟가락으로 밑에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밥, 오징어, 콩나물이 같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걸 입에 딱 넣으면 이 집은 콩나물 아삭한 것보다 오징어가 그 밑에서 받쳐주는 그 쫄깃함이
어마어마해요. 핑글핑글이요? 그렇죠. 네. 전주 비빔밥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3대 전통을 이어가는 한국땡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위치한 이 집은요, 1952년에 개업해서 올해로 64년째 영업 중인 곳인데요. 3대째 전주 비빔밥을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놋그릇 비빔밥. 돌솥 비빔밥. 육회 비빔밥 등이 대표 메뉴로 직접 담근 장으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전에 먹었던 비빔밥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을 정도. 아, 이번에 한 그릇을 똑같이 다 먹었어요, 제가. 혼자. 네. 비율이 너무 정확하게 제 입맛에 딱 들더라고요. 고추장과 밥의 비율이? 네. 그리고 그 나물이랑 같이. 이게 너무 맛있는 거니까. 이제까지 먹었던 거는 다 같잖아. 아, 그래서 전주 비빔밥 하는구나. 네. 뭐 이렇게 느꼈군요. 그러니까 전주 비빔밥에서 대표적인 재료 두 가지가 콩나물하고 황포묵인데요. 그 묵에다가 치자물을 들여가지고 노랗게 예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집 황포묵이 약간 특별한 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녹두로 만든 청포묵을 먹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대부분 동부묵이잖아요. 근데 이 집은 녹두 청포묵에다가 물들인 황포묵을 써요. 네. 그래서 먹으면은 찰랑한 느낌이 있는 게 그게 녹두로 만든 묵이거든요. 이 집은 묵이 참 맛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비빔밥을 먹으면 나물들이 볶아서 나오죠. 근데 여기는 살짝 데치기만 해서 기름을 가하는 것은 고기 볶는 거하고 은행 이 두 가지만 기름을 쓰고 나머지 나물은 다 데치기만 해서 조금 더 건강한 느낌? 깔끔한 느낌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양념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게 천연 액상 조미료예요. 그 사골국물하고 그리고 60년대 시간장하고 뭐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그거를 장을 딱 만들어서 위에다 이렇게 싹 뿌려주는데 무슨 맛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야 한땡집 비빔밥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이 집은 고추장이나 간장, 된장 다 담궈서 사용을 하는 집인데 양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뭐 고추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000근에서 6,000근 늘 갖다 담그는데 이게 키로로 하면은 2,400키로에서 3,600키로 이렇게 된대요. 이걸 어디서 담그는 거예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 위치한 이 집은요. 2001년에 개업해서 15년째 영업 중인 곳입니다. 막걸리 한 주전자를 시키면 꼬막찜, 잡채, 편육 등등 18가지가 넘는 안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전주 삼천동 막걸리 골목의 원조로 통하는 집입니다. 1차상, 2차상, 3차상이라고 먼저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주문했을 때 막걸리 한 주전자당 깔리는 거랑 두 번째 주전자당 깔리는 안주, 세 번째 깔리는 안주가 달라요. 네. 국도 종류가 계속해서 바뀌고 꼬막무침, 오징어 숙회, 양념게장, 새우찜, 단호박찜, 편육, 잡채, 그리고 뭐 고등어 뭐 이런 조림, 무조림. 와. 그리고 2단계 주전자에는 버섯구이하고 불고기 등이 추가가 되고요. 네. 3단계에는 홍어삼합하고 게장볶음밥이 나오고 4단계는 산낙지하고 육회, 5단계는 백합탕하고 전복.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저는 막걸리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 맑은 막걸리. 아, 막걸리가 맑게 나오죠. 네, 그거를 이제 딱 먼저 먹었거든요. 네. 그 안주보다 그거를 먹는 순간 그냥 안주는 다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형님을 또 시도해봐야지. 밥이 어디 밥? 이거 뭐예요? 두 번째 안주. 네, 다섯 가지. 이걸 또 다 어떻게 먹어?
어, 진짜 맛있어. 근데 체했어. 체했어. 일단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 나는 술을 먹는 사람이면 내 생각에 천국일 것 같아. 왜냐면은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내 친구들 보면은 항상 뭐 주워 먹으면서 마시잖아. 천국일 거야. 주워 먹을 게 너무 많죠. 네. 이거 천국일 건데 나는 알지, 알, 동, 알죠. 알죠. 술 저도 술 안 먹으니까. 난 일단 밥 많이 먹고 반찬 좋은데 어, 술 떠먹어 보지 마. 근데 이제 맑은 막걸리가 있고 그냥 막걸리가 있잖아요. 어. 왠지 이제 수요미식회 나오려면 다 먹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맑은 것도 마셔보고 이제 착한 것도 마셔보고 이렇게 마셨는데 안주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맛 자체로는 계속 그냥 술을 당기는 맛. 짜고 맵고 기름지고. 저는 이제 뭐 상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맛있어, 맛있어. 음식물이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밤에 자기 전이니까 어, 식도에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아이 형들 먹으라고 하고 나는 그냥 난 안 먹겠다고 맛만 보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황태 반마리가 내 입안에 계속 뜯어먹다가 맥주 한 잔은 최고던데.